계란크림을 이렇게 얹어줍니다. 계란크림. 이걸 잘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아, 이야. 오, 섞인다, 섞인다. 와, 와. 초대박 커피! 저번주에 산에 갔는데 멋진 그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좀 먹어야 되는데. 아, 그래.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 토핑 같은 거. 하얀 크림 토핑? 아. 금방 얘기했던 게 아인스 페너라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구나. 아, 맞아. 나는 계란으로. 계란으로? 에그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아, 출발! 노른자만 필요해요, 노른자만. 6개 분리해서 준비하시고요. 네네. 노른자랑 같은 양으로 설탕은 6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지금 샛노랗죠? 이게 예. 파스텔 노란색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. 아, 샛노랑 네. 죽어 나갔네. 노른자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바닐라 오일 반 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닐라 오일을 네. 이렇게 졸인 상태가 됐습니다. 이거 드셔보셨어요? 지금 먹어보려고. 우와! 우와! 너무 맛있어! 어떻게 하지? 나만 할 수 있는 거야. 맛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지금? 스카는 3개 150ml를 이렇게 커피가 좀 진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타주시고 커피를 50ml씩 우와 여기에 준비한 계란크림을 이렇게 얹어줍니다. 계란크림 이걸 잘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아 이야 계피 시나몬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예.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. 계피 들어가니까 또 우리 아버지 생각납니다. 고기서 커가지고 계피 같다 그랬거든요. 아니 지금 에그커피 부드러운 커피 하는데 무슨 에그커피 완성! 예. 계란 토핑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이러고 오 섞인다 섞인다. 와, 와, 초대박 커피! 이 커피가 베트남에서 그렇게 유명한 커피래. 우와, 내 인생 역상 최고의 커피다, 이거. 아, 진짜? 응. 와, 이거, 계란 커피. 수고하셨습니다.